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주인 평동회와 르네상스 경제개발사가 플러싱 다운타운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주인 평동회와 르네상스 경제개발사가 플러싱 다운타운 상업지역 보존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 조건은 다운타운 안에 위치한 메인스트리트과 노던블라바드, 브라운스트리트 루즈벨트 에비뉴 선생에 위치한 비즈니스나 상업들 중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는 상업지 안에 실시됩니다. 업체는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가 이 펀드가 지금 스테이트하고 페더럴에서 이제 오거든요. 나라 돈이기 때문에 또 이자율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는 거를 골로 해서 많은 업체가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이번 세미나의 골 같습니다. 융자 프로그램의 자금은 US 소규모 상업청과 엠파이어주 개발국에서 제공됩니다. 융자 조건은 3%의 이자율과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5년의 상환기간이 주어집니다. 대출을 원할 경우 융자 신청서와 비즈니스 허가증, 상업임대차 계약서, 상업적 크레딧 리포트와 기업세금 보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클로징 수수료 100달러와 대출서류 접수비용 80달러 등이 부과되며 승인까지 2주간은 소요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7월 7일 미국 전역에서 방영될 PBS 방송의 13부작 다큐멘터리인 김치연대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행사와 함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참석한 패널 디스커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8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PBS 13부작 다큐멘터리인 김치연대기 홍보 행사 및 주제 패널 디스커션을 열었습니다. 이날 패널 디스커션에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마자 봉고리 챔과 프로듀서 에릭 리가 함께 참여해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과 제작 과정 중 체험한 한국 음식과 문화 및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됐습니다. All around Korea and different regions and went into people's homes, restaurants, visited different cultural places and landmarks and hopefully we encompassed the heart of Korean culture in this series. 다큐멘터리 김치연대기는 에릭 리가 연출한 PBS 13부작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 배우 겸 모델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 장조지의 부인인 마자 봉구리첸이 그녀의 남편과 한국에서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Eyes of Marja. We travel to Korea each episode and in Korea we kind of learn exactly what the inspirations and origins of Korean food and culture are. Then her and her husband come back into the kitchen in New York and kind of create recipes for the American audience to 다큐멘터리 김치연대기는 이들 부부가 한국의 전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재래시장, 서민식당, 사찰, 명문가의 주방까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음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김치연대기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PBS를 통해 매주 일요일 시청이 가능하며 오는 7월 7일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아시아 영화 축제인 뉴욕 아시안 영화제가 7월 1일 개막돼 14일까지 2주간 링컨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10주년을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뉴욕 현지의 이 한국 스릴러 영화의 우수성과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한국 단편 영화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뉴욕 젊은이들과 영화 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온 뉴욕의 대표적인 아시아 영화 축제인 뉴욕 아시안 영화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7월 1일 링컨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발맞춰 뉴욕 한국문화원은 뉴욕 아시안 영화제와 영화제 10주년 특별 행사로 한국 스릴러 영화 장르전과 미장센 단편 영화제 수상작 상영회를 공동 개최하여 뉴욕 현지의 한국 스릴러 영화의 우수성과 더불어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한국 단편 영화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필름 분야에 정말 한번 한국 우리 영화 감독님들이 오셔서 뉴욕 영화계에 한번 선보이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영화제에 적극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릴러 영화 장르전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크게 흥행했던 스릴러 영화 부당거래와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아저씨 등 11편이 선정돼 소개됩니다. 특히 7월 14일에는 나홍진, 이준익, 류승환, 권혁재 등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스릴러 영화 장르전 폐막기념 리셉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7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를 발판으로 북미 시장에 한국 영화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국인의 대부분은 지난 10년간 국력이 쇠퇴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따르면 시사주간지 타임과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가 독립기념일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국력이 쇠퇴했다는 답변이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응답자 중 4분의 3은 안보 위협보다는 경제 위기가 미국의 더 큰 위험 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들 역시 슈퍼파워 미국의 우울한 현주소와 함께 내부 문제에 보다 집중하려는 미국인의 시각 변화를 보여준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진단했습니다. 또 퓨 리서치 센터의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해외보다 국내 문제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뉴욕시의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영어 표기 간판 의무화를 추진해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의회의 대니얼 헬로란 의원과 피터 구 의원은 영어 위주로 된 간판을 업체에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사업명을 영어로 표시하도록 한 주 법령의 단속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간판 내용의 60% 이상은 영어로 표시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문 유통기업 코스미 파이낸스 LLC와 개인용 통합보안 제품인 V3 인터넷 시큐리티 8.0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그러나 양사 간 합의에 따라 계약 규모나 기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이번 계약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미국 내 대형 양판점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성사를 토대로 북미 지역 대형 양판점에 단계적인 진출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코스미는 1982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전문 유통회사로 현재 월마트, 오피스 디포, 베스트바이 등 대형 양판점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어린이의 45%가 갑상선에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의 이와키시, 과마타마치, 이타테무라 등에 거주하는 15세 미만 아동 1,080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피폭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의 45%가 갑상선에 피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피폭량은 시간당 0.1 마이크로시버트였으며 대부분은 시간당 0.04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러나 이 정도의 피폭량이 정밀검사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이 건강에 영향이 없는 미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대성황을 이루면서 한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데 이어 멕시코에서도 한류 팬들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30일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 한류 팬클럽은 7월 30일 수도 멕시코 시리에서 한류 댄스 경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한류 팬들이 한데 모여 공개적인 댄스 경연 대회를 열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행사에는 멕시코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류 팬 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한류 팬클럽은 약 20여 개로 실제 활동하는 회원 수만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전주에 비해 1,000명 감소한 42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측 전문기관들은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42만 명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발표치는 이를 웃돌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자 수는 3월까지만 해도 30만 명대로 안착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4월 이후 다시 40만 명 선으로 올라선 후 12주 연속 40만 명을 웃도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간 신규 실업자가 4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져야 고용 증가세가 본 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이 독립기념일 행사로 열린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AP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소냐 토마스, 한국명 이선경 씨가 뉴욕 코니아일랜드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10분 만에 핫도그 40개를 먹어치워 2위를 11개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매년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남녀 구분 없이 치러졌으나 올해 처음으로 남자 부문과 여자 부문으로 나누어 열렸습니다. 독검이라는 별명의 이 토마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로 패스트푸드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2003년부터 각종 먹기 대회에 출전해 우승 트로피를 챙겨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5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영상 20도입니다. 오늘 하루 90도를 넘는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등록을 7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인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안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프로그램으로 영재 프로그램과 체중 감량 운동 시간 등이 있으며 회비는 580불입니다. 2011 서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임마뉴엘 스포츠 선교단과 뉴욕 탁구협회 후원으로 7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린이 그룹 탁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뉴욕 동포사회에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오니 학부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of Queens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한소망교회 초청으로 서울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이번 9일 10일 순회 연주를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한국 최고 교회 음악의 산실인 서울 영락교회의 2부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로 남녀 청년으로 구성된 젊은 찬양대입니다. 이번 젊은 찬양대의 순회 연주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퀸즈 YWCA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5주간 한인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기초 컴퓨터 여름 특강반을 개최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부터 한글 타자, 기초 문서 작성의 인터넷 활용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자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싶은 것, 싫어하는 것 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분노에 집중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외롭다고 느껴질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므로 외롭고 무기력해져가는 혹은 이미 외로움과 우울증에 늪에 빠져버린 나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저자가 알려주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통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탑은 일불 천원 시대 다시 오나라는 제목입니다. 환율이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인데요.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원 10전 떨어진 1063원 50전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8월 22일 이후 2년 1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천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윔블든 테니스 주니어를 제패한 한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10대 한인 여학생이 세계 최고 권위의 2011 윔블든 테니스 대회 주니어 복식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뉴스인데요. 애틀란타에 사는 민은지 양, 미국 이름은 그레이스 민이라고 합니다. 3일 영국 윈블든의 그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캐나다의 유제니 부샤류와 조를 이뤄서 드미쉐어 하우첸 당 조를 2대1로 제압을 했고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민양은 지난 2007년 뉴욕 중앙일보가 선정한 세계 속의 한인 꿈나무상을 받은 바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10분의 핫도그 40개를 꿀꺽 먹은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코니아랜드 먹기 대회에서 이선경 씨가 여유 있게 우승했다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의 그 명물 이벤트인 2011 코니아일랜드 네이선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 네이선즈라는 그 영업장소에서 일어난 그 얘기인데요. 여자부에서 이선경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흑검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 이선경 씨는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금 만 달러도 받았습니다. 10분 만에 핫도그 40개를 먹어 쉬며 우승을 했는데요. 본인이 세운 2009년의 기록 41개 경시에는 실패했지만 대회 첫 여성 우승자의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레오니아 시장에 출마한 최용식 후보의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얘기 시원한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러닝메이트인 존 스탠더, 라이언 맥스웰 후보와 함께 시의원 후보들이죠. 레오니아의 우드파크에서 주민들과 만남 행사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레오니아 민주당의 내부 다툼의 식상에 있다고 말을 했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커뮤니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맨하탄 상공 뒤덮은 독립기념일 폭죽 사진이 시원하게 실려 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의 연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사진인데요.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건립 125주년을 겸해서 축하하는 그런 불꽃놀이였습니다. 맨하탄 20가에서 55가에 이르는 허슨 리버에 자리한 6개의 바지에서 모두 4만 개의 폭죽이 쏘아 올려진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인 서머 캠프가 잇단 폐쇄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각종 규정 위반에 걸려서 등록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뉴저지에서 그 한인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해서 서머캠프 두 곳이 단속에 걸려서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요. 한 군데는 그 리오니아 브로드 에비뉴에 위치한 L 학원입니다. L 학원은 수용 인원을 초과한 학생 등록이 문제가 돼서 화재 및 빌딩 법규 위반으로 폐쇄됐고, 또 한 군데는 그 그랜드 에비뉴 선상에 한 교회를 빌려서 한인 기관이 운영하던 서머 캠프도 적발돼서 27일자로 폐쇄 조치됐다는 그런 뉴스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난 화재 현장 사진과 함께 인접 한인 업소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그 2일 일어난 그 대형 화재로 업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유니크 마켓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바로 옆에 있는 한인 운영 비너스 네일 가게에는 천정이 파손됐고 오른쪽에 위치한 또 다른 한인 운영의 오베이글 카페도 벽면이 연소됐다고 합니다. 한인 두 업소는 모두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마지막 그 소식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임대료와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뉴욕시는 미터 주차요금이 인상됐고 임대료가 또 인상됐습니다. 수도요금도 7.5%씩 인상이 됐습니다. 뉴저지는 월요일 업무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차량국의 업무가 재개돼서 1시간씩 서비스 연장을 평일에도 했던 대신에 7월부터 월요일은 하루 종일 업무를 시작했다는 얘기. 또 뉴저지와 델라웨어를 연결하는 그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릿지 등 통행료가 인상이 된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또 데빗카드 수수료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0월 1일부터 소비자가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은행이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21센트로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시사 칼럼 이어지겠습니다. 말썽 많은 미주 총련이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회장 대회에서 집단 퇴장함으로써 파문의 서곡을 열었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곧 이어 회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 부정과 돈봉투 사건을 촉발하더니 이번에는 그 미국이라는 한 지붕 밑에 두 가족 양분 위기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점입 가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6월 30일 시카고 쉐라톤 호텔에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당선된 김재권 씨의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차점자인 유진철 후보를 신임 회장으로 인준하는 한편 유진철 회장의 취임식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전격적으로 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당선이 선포됐던 김재권 씨 측의 부정투표 행위가 밝혀졌으므로 당선 무효와 함께 후보 자격도 박탈했고 김 회장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뉴욕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이경로 전 뉴욕 한인회장에 대한 제명 동의안도 가결됨으로써 양 진영 간 정통성을 가운데 둔 치열한 다툼으로 번질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재권 씨 측은 이번 임시총회 소집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7월 16일 이 취임식과 함께 17일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두 명의 미주총련 회장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두 개의 미주총련이 공존하는 상황이 고착될 수도 있고 또는 미국 법정으로 가서 정통성 시비를 가릴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만은 두 가지 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 선거에 직간접으로 임했던 뉴욕 뉴저지 일원의 전현직 한인 회장들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미주 총련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창립 당시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미주 총련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7월 5일 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